유명 영화배우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0대 영화배우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위해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일 집행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A씨의 채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